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없다. 정체가 뭐야? 여기입니다. 여기라고? Here? Here? 그래, 여기는. 여기는 강력반이다. 너의 죄를 묻기 위한 강력반. 여기가 아니라 역이라고요. 역! 아, 역! Station.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이번 정차할 곳은 서울역, 서울역. This stop is Seoul Station, Seoul Station. 고노래 씨와 마모나크 서울 스테이션. 워시다 몽빵둥라양 서울역 빵라양. 아프리카. 어? 아프리카. 오기나마마 마둥그라만가라. 몽골. 아울라잉오네. 징기스칸 징기스칸역. 그만해. 박 기사님. 뭔 지금 깜짝이야. 그런 기차역이 아니라고요. 그럼. 그런 기차역이 아닙니다. 그럼. 아! 역. 역겨워. 역겨워서 화가 난다. 화가 나서 역겹다. 역겨워. 박 기사님. 정말 역겹습니다. 왜? 개그 콘서트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자기 그 앵그리버드 지금. 아쉬워서 그래. 지금 개콘 지금 미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복댕이 와가지고 지금 그거를. 눈물이 난다. 어쨌든 그런 역겨움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뭐라는 거야 그렇게 뻔뻔하게. 어? 알았다. 너 지금 역병이었어. 역병. 이 코로나 역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 지구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너 역병. 역병. 박 기사님. 꺼져. 빨리 꺼져. 꺼져 줄게. 잘 살아.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마. 도대체 네 정체가. 아니 뭐 꺼지라더니 뭘 또 뭐 가지 말래 또. 넌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게 아니라 지금 너는 이렇게 나를 아니 마스크나 벗고 하세요. 마스크나 지금 나를 보면. 이렇게 혼란하게 빠뜨린 다음 그 틈을 타서 도망가려는 그런 얕은 수를 쓰고 있어. 박 기사님 너무 모르시니까 정말 힌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뭐야? 힌트를 좀 주고 싶어 정말. 힌트 좀 줘봐. 자 이쪽을 눌렀어요. 어. 그럼 이쪽이 올라와요. 어. 자 근데 또 이쪽을 눌렀더니 또 이쪽이 올라와요. 오! 저기다 올라가다 올라오다 이제는 다시 돌아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 일로 누르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역효과. 야 복둥이. 야 역시 박 형사님 역시 베테랑. 그래서 역이라고 했구만.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역풍선 효과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역풍선 효과 그게 뭔지 설명해봐.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풍선 효과는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지. 규제가 나와서 누르면 요쪽이 올라가고 요랬었잖아요. 어 맞아. 자 근데 이번에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는 조금 이상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규제가 나오면 뭐 가장 뭐 최근에 나왔던 게 12.16 대책이라고 있었잖아요. 작년 말에. 그렇지. 자, 12.16 대책이 나왔어요. 어. 그럼 일단은 매도자와 매수인 간의 삽바 싸움. 어. 눈치 싸움이 있잖아요. 그렇지. 요걸 보고 우리가 관망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 규제가 나오면 일단은 관망을 하죠. 올라갈까? 떨어질까? 살까? 말까? 팔까? 말까? 요 관망을 하잖아요. 맞아. 자, 그런데 이번에는 6.17 부동산 대책이라는 강력한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서울 안에서 지금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이 거의 9,119건 6월 거래량이 오히려 대책이 나왔는데 뭐야? 9.119 야 뭔가 이거 뭐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숫자에 심오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어쨌든 거의 만 건 가까이 됐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2월 3월 달에 3천 건까지 떨어졌는데 오히려 대책이 나왔는데 거래가 많이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뭐야 이게 자 그래서 이것이 역
풍선 효과가 아니냐. 아. 정말 돌아돌아 다시 서울로. 오. 자,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6.17 대책이나 지금 뭐 이런 것들 대부분이 오히려 수도권 전체. 그렇죠? 경기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쪽을 오히려 누르다 보니까 그래도 서울이 좋았다. 야. 그런 또 생각이, 어차피 여기도 누르고 저기도 누를 거, 그래 누르지만 더 좋은 서울로 가자 뭐 이런.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송파 같은 경우에는, 잠실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까지 묶였잖아요.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잠실에 있는 엘리트 아시잖아요. 엘스 리센츠 투리즘. 뭐 이쪽 친구들이 쭉쭉쭉쭉 신고가를 막 쓰고 있어요. 자, 더더군다나 리센츠 같은 경우에는 그 원베드룸 방 하나 있는 그 10평 조금 넘는 얘가 뭐 한 10억 정도 됐던 게 지금 11억 1천만 원까지. 야. 저 근데 이거에 또 잠실 쪽이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그 옆에 있는 신천동 같은 경우 그 파크리오라고 있잖아요. 바로 옆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원베드룸이 한 7억대 됐던 게 지금 최근에 8억 9천까지 거의 9억 가까이. 와. 방 하나짜리. 뭐야? 원베드룸이. 뭐 맨하탄이야 뭐야? 실제로 지금 이런 일들이 오히려 정말 누르는 데는 누르는 대로, 또 안 누르는 데는 안 누르는 대로 지금 이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실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아. 자, 더더구나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냐 안 사고 싶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것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더더구나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현재하고 앞으로 1년 후에 집값이 얼마나 더 올라갈 것 같으냐. 보통 100을 기준해가지고 100 아래쪽의 숫자면은 내려간다고 보고 그렇지. 100보다 넘어가면 보통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런 규제가 지금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규제 나오고 추가 규제 나오고 또 추추추추추 뿌리기가 이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후에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가격 지수가 무려 130.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대단하구만. 자,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전세 시장은 더 난리예요. 그러니까 내 뉴스에도 보고 신문에도 보고 난리가 났더라고. 지금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전세를 매물이 많으면은 100 이하로 나와요. 그렇겠지. 근데 오히려 매물을 놓고 찾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100 이상으로 나오겠죠. 그럼. 근데 지금 봤더니, 야, 숫자를 173.5. 에? 173.5. 사실이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물건은 100개밖에 없는데 찾는 사람이 173명이야. 그러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은 상승될 수밖에! 복댕이! 야, 역시 배트 여기서 나오십니다.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뭐 더더구나 뭐 무슨 경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경매 같은 경우에도 경매 건수가 뭐 한 4월, 5월까지만 해도 건당 한 5명 정도였어요. 지금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당 지금 10.8명. 야, 뭐 지금 땅값도 난리예요. 땅값도 지금 뭐 115개월째 상승 중. 와. 그러니까 지금 5개월만 더 올라가면 딱 10년이야. 120개월. 오. 자, 그러니까 뭐 집값은 집값대로, 전세가는 전세가대로, 경매는 경매대로, 지금 또 뭐 청약은 청약대로, 지금 뭐 로또 청약이다 뭐다 뭐다 그냥. 와. 이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역풍선 효과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야, 이거 뭐 심각할 수도 있고 말이야 이거. 맞습니다. 이만저만 문제가 아니구만. 자, 어쨌든 이런 많은 규제가 풍선 효과와 반사이익과 역풍선 효과라는 이런 또 사이드 이펙트들을 만들어내면서 어쨌든 지금 부동산 시장은 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너 때문이잖아 지금. 아,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어쨌든 알아서 그럼. 저는 그냥 바람일 뿐이에요. 아, 지금 아주 뭐 심각한 상황인데 나도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네네, 저기 그러면. 빨리 그 저기 뭐야 그 성북동에 가서 비둘기집이라도 내가 한 치 사가지고 내가 야, 그 성북동 새우깡을 먹든가 내가 뭐 해야겠어. 성북동 비둘기를 지금 그래 거기. 그리고 그 새우깡은 비둘기보다 우리 갈매기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어쨌든 그 자, 어쨌든 헷갈리고 계신데 그 성북동 비둘기는
돌 깨는 소리에 다 날라갔다 이런 시 아시잖아요. 어, 그게 있나? 이미 날라갔어요. 어. 돌 깨는 소리에. 자, 그러니까 이게 날라가는 거야. 쓸데없이 구호나 외치고. 어. 구호나 외치고 일단. 알겠습니다. 네네네. 구호분격 산쇼 목대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우주 최초, 부동산 최초 트로트 방송 복트롯의 사회를 맡은 유리인기입니다. 늘 뭐 유산슬 내 유산품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도 우리 복트롯의 대표 가수 복코난 씨를 모셨습니다. 푸른 한강 저 멀리 재건축이 넘실거린다. 쑤쑤. 하늘 높이 하늘 높이 아파트가 올라간다. 레미안 푸르지오. 여기 다시 태어난 호재가 눈을 뜬다. 새벽을 연다. 삼도심을 기점으로 해치고 달려라 GTX 박차고 아름다운 서울은 투자의 고향. 쇼쇼. 복댕이 봐봐 귀 기울여 들어 우리들의 재성. 브라비. 야 브라비 브라비. 야 아리바 브라비. 감사합니다. 하, 정말 대단. 갈수록 어떻게 노래 실력이 느는 것 같은데 약간 이게 만화. 아,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이거 트로트 맞습니까? 트로트 제가 개발한,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트로트. 야, 정말 뻔뻔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약간 그 뭐 만화 주제가 같은 필은 조금 에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복트롯 열기가 전국적으로 난리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사연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연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보여주세요. 저는 송파구 헬리오시티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초 입주할 때만 해도 전용 84제곱미터 전세가가 6억 정도였습니다. 이제 곧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달 들어 전세가가 10억을 넘어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앞이 캄캄합니다. 주택 임대차 3법이 생기면 전세가가 낮아진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오히려 더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안타까운 사연을 좀 주셨네요. 어찌 해야 됩니까 이거? 요즘 뭐 서울에 꼭 뭐 헬리오시티뿐만 아니라 네. 정말 뭐 정말 난리잖아요. 네. 자, 근데 일단 뭐 우리 시청자 사연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네. 자, 일단은 보통 새 아파트가 더더구나 헬리오시티처럼 네. 만 세대가 한꺼번에 공급될 때는 네. 시세보다 전세가가 좀 싸게 좀 됩니다. 네. 입주장 혜택을 좀 보신 거예요, 사실은. 네. 자, 그런데 지금 서울의 전세가율이 한 55에서 56%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송파 헬리오시트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한 18억 5천에서 19억 요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뭐 한 19억 정도라고 보면 네. 약 한 55%를 계산해 보면 10억 정도 되는 게 비정상은 아닙니다. 오.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가격이에요. 예. 근데 들어가실 때 워낙 싸게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고 네. 일 뭐 내가 들어간 지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네. 6억짜리가 갑자기 10억이 넘어가니까 깜짝 놀랄 만은 하죠. 그렇죠. 자, 근데 뭐 지금 잠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입주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막 2, 3억씩 막 많게는 5억씩 올라간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자, 그래서 지금 전세가 지금 난리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주택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네. 전월세 신고제 네. 신고를 하게 하는 거죠. 예. 매매는 이미 신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네. 하게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해서 지금 2년은 지금 살 수 있잖아요. 네. 플러스 2년에서 더 하게 하겠다는 거. 네. 여기에다가 전월세 상한제라고 해서 뭐 아마 연 5% 정도가 얘기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간에 좋은 거니까 시청자님 얘기대로 전세가가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왜 이 주택임대차 3법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더 올라갈까요? 오. 첫 번째는 법이 생기기 전에 빨리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자, 더더구나 이제 입주장 혜택 같은 것도 또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이제는 뭐 한번 정해지고 나면 그래서 조금밖에 못 올리니까 예.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받을 돈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높아요. 자, 더더구나 지금 이제 금리 자체가 엄청나게 낮잖아요. 네. 금리가 낮으니까 내가 이것을 은행에 넣어놔도 의미가 없죠. 별로 없죠. 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차피 뭐 전세도 과세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하니까 네? 차라리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전세를 안 올리고 월세로 받겠다. 예. 이게 반전세잖아요. 예, 예. 전세에서 월세를 끼우는 거. 그렇죠. 아니면 아예 그냥 월세로 바꿔버리겠다. 예. 자, 그러면 당연히 전세 물량이 없어지겠죠? 예. 전세 받던 걸 월세로 바꾸니까. 네. 그럼 전세 매물이 귀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자, 더더구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2+2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네. 매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네. 예전에는 2년마다 매물이 나왔는데 네네네.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더더구나 지금 뭐 일부 여당에서 나오는 평생 뭐 있어도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매물이 더 안 나오겠죠. 가격은 더 올라갈까요? 자, 그렇죠. 내가 뭐 대치동 학원가에 네. 내가 전세를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평생 살 수 있어. 그러면 네. 전세, 주택 전세에도 권리금이 생길 수 있겠죠. 아, 그런 또 폐단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아니, 나는 나가려면 네. 어차피 난 안 비워줘도 되는데. 그걸 또 주인한테 받는가 들어오는 사람한테 권리를 받고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 실제 왜냐하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뭐 권리금이라는 게 실제로 있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아. 자, 사실상 그래서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이런 것들 해놓은 뭐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게 잘 돼 있고 법이.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질적으로 이런 데는 집주인이 더 큰 소리를 쳐서 네. 면접을 봐. 네. 자, 이렇게 어쨌든 간에 물량이 작아지다 보니까 네.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야, 뭐 갈수록 뭐 어려워지긴 하는데 그래도 아, 답변을 듣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어떠한 고민이나 사연도 좋습니다. 서울전화 02-3153-2667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부동산계 유재석, 부동산 강의 자판기, 우리 유재석 대표님의 중독성 강한 명강의 부동산이 좋다. 네,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강의를 해주실 겁니까? 자, 우리 박성호 MC는 평소에 멘탈이 어떻습니까? 제 멘탈은 네? 봉선화입니다. 네, 이야, 향기로운 네. 야, 멘탈 자체가 나는 꽃향기다. 향기로운 멘탈이다. 아, 그게 아니라 인정합니다 제가. 손 대면 톡 억하고 터질 것만 같은 멘탈. 아, 그런 멘탈? 네, 아주 손만 대도 약하디 약한. 예, 그런 멘탈이죠. 예. 저는 유리 멘탈입니다. 오, 그러면 뭐 저랑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도찐개찐. 예. 도찐개찐 유리 봉선아 도찐개찐 멘탈이. 예. 저는 방탄유리입니다. 방탄유리요? 방탄유리입니다. 오, 그 예전에 그 아저씨에 나온 그 명대사가 생각나는데, 야, 이치켜! 이거 방탄유리야! 오, 그거 아닙니까? 이거. 아, 그러면서 지금 저한테 욕하신 겁니까? 네, 이치켜! 네. 자, 일단 부동산 투자도 이렇게 정말 네. 멘탈이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유리 멘탈이라도 방탄유리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그럼 이제 방탄유리처럼 강하다는 거니까 네네네. 이 대표님은 네네네. 멘탈이 강하여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다. 아,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고요. 자, 어쨌든 간에 아, 그건... 멘탈이 중요한데요. 네. 자, 이런 거죠.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네. 보통 보세요. 자, 막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려고 해요. 예예예. 예, 예. 그럼 막 못 사서 난리야 막. 그렇죠 사람들. 맞아요 맞아요. 막 못 사서 막 올라가면 올라가면 심리가. 올라가면 올라가면. 네. 그러면 딱 꼭대기에서 사. 자 그러면 네. 내가 꼭대기에서 사면 꼭 떨어져. 맞아요. 규제가 나온다든지 뭐 하고 네. 나면 그러면 또. 네. 못 팔아서 난리야. 아이고 이걸 왜 사가지고 이거를 네. 자기가 사놓고 자기가 자기를 뽑까. 네. 자 그러다 보면 꼭 마지막에 바닥에서 팔아. 아. 자 그러면 내가 팔고 나면 또 올라가 항상. 그게 반복되면은 뭐. 자 그러면 또 못 사서 난리치다가 또 샀다가 꼭대기에서 사고 바닥에서 팔고. 네.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럼요. 자 결국은 멘탈이 중요한 거예요. 아~ 자 부동산 이렇게 출렁출렁출렁 하긴 하지만 결국은 올라가죠. 네. 그래서 멘탈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아~ 자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네. 멘탈은 강하지만 네. 결정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자 일단 보세요. 10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게 12억, 13억, 14억 되면 너무 비싸서 못 사. 네. 자 그러면 이게 10억짜리가 네. 뭐 9억, 8억, 7억 이러면 엄청나게 싸진 거잖아요. 네네. 싸면 사야 되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그 왜 못 사는 거예요? 더 떨어질까 봐. 맞습니다. 결국 네.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못 사. 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못 사. 네. 살 일이 없어. 아, 마음 편안하네. 결국 멘탈과 결정력 요런 게 사실 중요합니다. 아~ 자, 그래서 네. 우리가 요런 거를 강하게 가지려면 네. why? why? 이유를 알아야 돼. 자, 지금 엄청난 규제 또 나오고 있고 뭐 추가 규제에다가 지금 뭐 계속 이렇잖아요. 네. 그런데도 올라가잖아요. 네.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 상황 막 이렇게 계속 이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규제와 불황 속에서도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 이유를 알면 멘탈이 강해지고 결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보여주시죠. 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 네. 놀랍게도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오르는데 불안한데 왜 올라가나 이유를 모르겠네. 자, 최근에 예? 패닉 바잉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패닉 바잉? 패닉 바잉. 오. 공포 구매란 뜻이에요. 오. 내가 공포에 질려서 사는 거야. 오. 많은 분들이 이런 규제책들이 나올 때마다 기대를 했어요. 그렇죠? 네, 네. 아, 이번에 규제가 나왔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싸지면 사야 되겠지. 네. 못 사고 계속 기다려왔어. 맞아요. 그 다음에 계속 다주택자들을 규제해 주니까 네. 우리 실수요자들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무주택자들은 나중에 좋아지겠지. 네. 근데 이번에 네. 오히려 더 못 사게 되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공포에 이러다가 내가 평생 집을 못 사겠어. 영영. 영영. 또 영영 노래하려고 했죠. 아이, 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러다가는 내가 평생 집을 못 사겠다는 그 불안감, 네. 공포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라는 거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왜? 사람들 계속 사니까. 네. 그래서 불안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한번 보이시죠. 바로 기대감이 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네. 규제가 나올 때마다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샀어요. 네. 안 샀죠. 안 샀잖아. 네. 아니 또 이렇게 규제가 나오는데 또 떨어지면 어떡해? 네네네. 아까도 뭐 얘기 말씀드렸지만 네. 결국 못 샀어. 네. 근데 결론은 뭐야? 올라가 있었어. 누가 돈을 벌었어요? 산 사람.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는 사야 되는 거야. 올라가도 이게 사는 게 맞았어. 떨어져도 사는 게 맞았어. 이렇게 이제 결론 사람들이 네. 뭔가 학습 효과를 통해서 맞아요 학습 효과. 그래서 아 결국은 집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벌었구나. 집을 산 사람들이 돈을 벌었구나. 네. 결국 부동산 부자가 진짜 부자였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집을 산다는 거죠. 아, 나도 집을 샀으니 부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런 기대감. 아까도 그래서 제가 그 가격
전망지수가 거의 130까지 지금 네. 서울에 막 나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기대감들이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라는 거죠. 자, 또 보여주시죠. 바로 유효수요. 네. 자, 우리 오늘 박성호 MC가 네. 여기 상암 올 때마다 네. 어, 저기 MBC 사옥 건물도 있고 네. 여기 우리 저기 서울경제 이 건물도 있고 네. 빌딩 어, 여기 좋네. 네. 그냥 방송하러 온 김에 이 빌딩이나 한 두 채 사서 갈까? 네. 생각을 했어요. 네, 예. 의미가 있나요? 그 의미가 없죠. 가진 게 없는데 뭘 사요. 구내식당에서 밥이나 한 끼 얻어 먹으면 감사하죠. 네. 자, 결국 네. 부동산에서 수요는 네. 유효 수요라는 거죠. 아. 구매력을 갖춘 수요만이 의미가 있다. 오. 자, 사람들이 불안감에 사든 네. 기대감에 사든 네. 어쨌든 간에 산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구매력을 갖춘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아. 자. 늘 네. 돈은 내 주머니에만 없습니다. 아, 참 그 안타까운 얘기지만 진리네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중에 수많은 돈들이 풀려 있는데 지금 광의의 통화량 M2 기준했을 때 네. 이미 사상 최초로 3,000조를 넘었어요. 네. 이 중에서 갈 곳을 잃은 돈이 무려 1,100조 원이야. 여기다가 이제 3기 신도시 빨라진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자,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네. 거의 한 45조, 50조에 가까운 돈이 다시 부동산 쪽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네. 자, 여기에다가 뭐 지금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서 70조에서 한 100조로 지금 간다고 또 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지금 뭐 3차 추경이다 뭐다 계속 돈이 풀려요. 네. 무제한 유동성 공급하겠다. 결국은 유효수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요 부분이 부동산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다. 오. 마지막 한번 보여주시죠. 희소가치. 자, 일단 서울 안에서 보면 네. 재건축 쪽을 이번 많은 대책들이 나와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뭐 엄청나게 아파트를 짓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네. 자, 일단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만 보자면 네. 당장 7월 28일 분양가 상한제 네. 여기에다 뭐 2년 의무 거주 네. 여기에다 재건축 부담금 이제 많이 걷겠다. 맞아요. 결국 뭐 이러면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 결국 서울 안에서 우리가 공급이라는 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 물량이 80, 90%를 차지하는데 네. 결국 이거를 안 해주면 네. 지금 입주 물량도 뭐 올해 4만 2천에서 내년에 2만 3천, 내후년에 1만 3천으로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네. 아까도 뭐 박성호 MC 너무나 잘 아까 그 결국 뭐예요? 살 사람은 돈 산다. 들고 온다. 많은데 아. 공급은 적으면 적다. 가격은 당연히 올라간다. 복댕이. 아. 이런 희소가치. 유효 수요는 많은데 결국 물량이 적어지면서 더더구나 사람들이 살고 싶은 갖고 싶은 부동산이 적어진다라는 이런 희소가치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이제 우상향 앞으로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곳을 좀 사야 될지 좀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좀 자 알려... 방송에서 콕콕콕콕 찍어주는 건 조금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세미나 오시면 예. 얼굴 마주보고 제가 콕콕콕콕 찍어드리겠습니다. 어허. 자, 그래서 자 어쨌든 세미나 오시면 좀 편안하게 제가 네.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자 끝나고 나서는 또 개별적으로 상담도 1대1로 다 해드립니다. 네. 원하시는 분들 네. 또 개인적으로 뭐 포트폴리오까지 제가 다 짜드리고요. 그래서 뭐 세미나도 무료, 상담도 무료, 투자 포트폴리오 짜드리고 또 무료 뭐 다 무료로 진행되니까 편안하게 참석하셔서 그런 기회를 활용하면 오히려 성공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뭐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혈자리를 콕콕 찍어 주듯이 우리 궁금한 곳, 앞으로 오를 곳에 대한 혈자리를 콕콕 찍어 주시는 무료 세미나 강의에 대해서 제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실전 부동산 투자 전략을 알려주는 세미나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말 무료 특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서울 전화 02-3153-2667로 문의 및 참석 예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계 화타 유재성 대표님을 만나보십시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알 수 없는 부동산. 어디 돈 버는 부동산 없나요? 복댕이 여기요. 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표님이 여기요라고 하면 그냥 한번 따라가 보는 코너. 대표님 오늘은 어떤 곳에서 손을 번쩍 들어주실 건가요? 자, 일단 우리가 뭐 개발 호재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자, 개발 호재가 서울 안에 쏟아지고 있는데 네. 바로 빅3가 있습니다. 혹시 빅3 아십니까? 빅3는 잘 모르겠고 요즘 싹3를 알고 있습니다. 유재석, 비, 이효리, 싹3. 뭐 대세죠. 아, 그럼 뭐 1일 1강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일일일 깡소주.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빅3. 네. 야, 첫 번째가. 예. 일단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라는. 네. 서울역 주변이 또. 네. 강북판 코엑스라고 해서 강남 가까운 어마어마한 또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약 한 1조 8천억 정도. 네. 한화 컨소시엄이라고 네. 이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자,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또 강북 판 코엑스라고 하니까 네. 강남에도 코엑스 있잖아요. 네. 그 강남 코엑스 주변도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혹시 산업 현대 산업 개발 야, 현대 글로벌 빌센터. 아~ 현대 산업 개발은 살짝 다른데. 아~ 어쨌든 간에 뭐 그러다 치고 그 가까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뭐 아는 척을 했으니까. 네. 그 주변 지역이 요즘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해서 얼마나 또 난리였으면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까지 다 묶였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맞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뭐 현대 글로벌 빈센터, 뭐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뭐 잠실 제2 코엑스에서 지금 그 주변까지 난리가 난. 그렇죠. 또 빅3 중에 하나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고 하는 네. 바로 이쪽에 예. 지금 뭐 그 어마어마한 그렇죠. 그 뭐 105층에 네. 569m? 네네. 또 국내 최고층 빌딩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근데 여기가 약 한 2만 2천 평 정도가 됩니다. 네. 자, 근데 여기가 2만 2천 평인데 네. 종로 예, 예. 그 상업 지역에 네. 지금 이거의 6배 되는 땅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무려 6배. 13만 2천 평. 와. 아니 제가 종로에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만큼 큰 곳이 뭐 허허벌판을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바로 세운지구 빅 프로젝트. 아, 그 어마어마한 중구 상업지역에 네. 그 빅 프로젝트가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 거기 이제 뭐 큰 빌딩들 이번에 뭐 대우건설 본사도 그쪽으로 들어오고 뭐 SK라든지 지금 쭉쭉쭉쭉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바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운지구도 빅3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 자, 일단 이 빅3 안에는 우리가 가까운 곳에 조그만한 거라도 하나 사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 뭐 최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MC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 저를 위해서요? 맞습니다. 뭐 한 요 정도면 그래도 아.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 아. 싶어서 네네. 자, 일단 보여주시죠. 아, 진짜 대표님! 아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제가 평상시에 아무리 뭐 비둘기지, 벌집 이렇게 하기로 손이 아, 진짜 개집이 뭡니까, 진짜? 저 좀... 아니, 뭐 얘가 어땠어?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아니, 여기 지금 코딱지만 한 데 가지고 뭘 어쩌라는 거 지금? 장난하십니까, 지금? 자, 그렇다면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냉정하게. 자, 지금 너무 흥분하지 말고 약간 캄다운. 아, 흥분 지금 너무 지금 흥분을. 아, 말씀해 보세요. 자, 일단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오는 그 현대 글로벌 빌센터 있죠. 네. 지금 그 주변에 한국전력 부지였잖아요. 네네네. 자, 여기에 땅을 살 때 예. 정몽구 회장 혹시 그 회장님 요즘 전화 가끔 하십니까? 거기 그 저기 종로에 그 본사 있잖아요. 가끔 전화해서. 아, 그렇습니까? 그 옆에 그 삼계탕집 유명한데 먹으러 오라고 해. 네, 삼계탕집 하여간 어쨌든 간에 네. 거기 땅을 살 때 무려 2014년에 네? 평당 4억 4천에 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집 한 채 갖다 놓으려고 해도 네? 4억 4천이 있어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뭐 조금 계집...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야, 이거... 자, 그런데 네. 여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네. 자, 지금 그 아까 빅3 세운지구 가까운 데가 바로 명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명동 같은 경우에는 한 평이 아니라 1제곱미터 그것도 공시지가가 무려 예. 1억 9,900만 원. 한 평으로 계산을 하면 평당 6억 6천이 되겠습니다. 야. 이거는 공시지가예요. 네. 지금 공시지가 반영률이 한 65% 정도 되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공시지가가 6억 5천이라는 거는 네. 시세로 하면 10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이야. 그러니까 평당 10억. 계집 한 채 갖다 놓으려고 그래도 한 평은 있어야 되잖아. 야. 그러면 10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우와, 대단하네요. 자, 10억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 무시한다고 지금 큰 소리 친 거 맞죠? 10억 정도는 그냥 우습다. 10억 개껌값이다 지금 이런 거잖아. 누가 가져갔어 10억? 분명히 있었는데 10원이 아니고 10억 발음을 정확하게. 제가 경솔했읍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예. 사실 정말 뭐 지금 우리가 뭐 재밌자고 한 얘기긴 하지만 네? 사실상 요즘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박탈감 같은 걸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말 뭐 이런 지역에 나도 투자하고 싶은데 네. 이왕이면 나도 빅3 가까운 곳에 투자하고 싶다. 그럼요. 뭐 왜 못하냐. 예. 자, 그래서 제가 네. 이런 빅3 지역 가까운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을 짜서 왔습니다. 이야. 그냥 오면 또 제가 아니죠. 정말 맥아더보다 훌륭한 전략이신 것 같아요. 또 거기서 또 뭐 맥아더까지 너무 멀리 가셨고 일단 보여주시죠. 전략 보여주시죠. 아. 자, 빅3라고 하더라도 예? 우리가 틈새를 잘 공략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틈새를 한번 공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자, 일단은 소액 투자가 중요합니다. 오, 그렇죠. 자, 빅3 지역이라고 해서 네.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평에 뭐 4억 4천 10억 이러면 아예 엄두가 안 나잖아요. 꿈도 못 꾸죠. 꿈도 못 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딱 잘라서 네. 5천만 원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을 해라. 아, 소액 투자 정말 5천만 원이면 메리트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하로 가능한지 또 5천만 원이 왜 중요하냐. 예. 내가 내 자녀들에게 혹시 뭘 하나 사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5천만 원 이하면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일단은 소액 투자의 의미가 있고 네. 증여세를 안 내고도 내 자녀에게 집 한 채를 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곳을 찾아라.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신축이어야 되겠습니다. 네. 새 집이 좋잖아요. 그렇죠. 자, 더더구나 지금 이런 아까 제가 세운지구나 이런 종로 같은 경우에는 네. 1인 가구가 무려 46%나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인 가구들 젊은 세대들은 새 집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새 집이 10년 안에 지어진 집을 다 해도 네.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와, 생각보다 적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가구가 있으면 그중에 93가구는 10년 이상이 다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안쪽이면 좋은데 지금 방금 지은 따끈따끈한 새 집이면 더 좋겠죠. 그럼요. 5천만 원 안쪽으로 네. 그것도 새 집 얼마나 좋습니까? 아, 젊은이들이 그냥 무조건 살고 싶어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계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계집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아.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은 도시 안에 이런 1인 가구들이 살 수 있도록 네. 뭔가 용적률이라든지 뭔가 혜택을 준 집을 보고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규제할 때도 네. 3억 초과 아파트를 사면 대출금, 전세 대출금 회수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안 합니다. 아, 이건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제에서도 빠졌어요. 오,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집이네. 맞습니다. 오.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아. 5천만 원 소액이니까 마음 편해. 신축이니까 새 집이어서 좋아. 도시형 생활주택은 규제에서 빠졌으니까 좋아. 요런 전략. 일단 3박자를 다 갖췄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입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리 이론적으로 얘기해봐야 네. 쓸데가 없어요. 어디 가서 토론할 것도 아니고. 네. 보여주시죠.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세운지구, 바로 핵심의 가운데에 을지로 사가역이라는 역이 있습니다. 이 역 잘 알죠, 제가. 맞습니다. 지금 시내는 가보면 가장 위가 종로, 네. 가운데 길이 을지로, 제일 아래 길이 퇴계로. 네. 자, 근데 당연히 을지로, 네. 중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저기 명동역, 아까 제가 말씀했던 명동 10억. 이야. 자, 그런데 이제 서울역에 GTX A노선, B노선이 들어오면서 지금 서울역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명동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이것이 지금 세운지구, 아까 말씀드렸다. 아. 아까 말씀드렸다. 네. 13만 2천 평. 네. 야, 시내 중심에 정말 현대 글로벌 빌센터 6배나 되는 예. 저런 땅이 있었습니다. 야. 지금 본격적인 개발이 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세운지구를 연결해서 네. 이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인데 동대문. 네. 그러면서 청량리까지 지금 GTX B노선, C노선. 네. GTX A노선, B노선, C노선이 오면서 이제 꽉 차는 거예요, 시내가. 야. 그 중심에 을지로 사가역이 있다라는 거죠. 오. 자, 그래서 여기는 을지로 사가역은 또 2호선과 5호선 더블 역세권 아니겠습니까? 네. 또 그 바로 옆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은 2호선, 4호선, 5호선 트리플 역세권이에요. 네. 자, 그러면 저 가운데에 딱 가면 을지로 사가역까지는 도보로 약 한 5분 정도. 아. 5분 안쪽이면 초역세권이잖아.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트리플 역세까지는 도보로 3분 조금 더 걸려. 오. 세운지구 바로 옆에. 대단하네요. 시내 중심가. 정말 알차배기 땅이에요. 그것도 상업지역에. 아까 말한 3박자를 고루 갖춘. 맞습니다. 5천만 원 이내로 투자가 가능하고 신축이면서 도시형 생활주택. 요런 거를 우리가 투자를 해볼 만하다. 이야.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운지구 옆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기에는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하니까. 네. 딱 하나를 일단 찍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하나. 보여주시죠. 네. 자, 지금 아. 을지로 사가역에 있는 새 집. 네. 신축 도시형 생활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시세가 원룸 기준했을 때 2억 2,600에서 2억 3,600. 지금 웬만한 원룸들 지금 뭐 강남에 4억까지 가잖아요. 맞아요. 아까 뭐 원베드룸 지금 이쪽에도 경희궁 자이 4단지 원베드룸 아파트가 지금 8억 5천이에요. 와. 2억대. 이야, 정말 훌륭한 가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 전세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1억 9천에서 2억 정도 되니까 네. 정말 을지로 사가역에서 네. 도보로 5분 안쪽에 있는 이런 상업지역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 풀옵션은 당연히 기본이겠죠. 세탁기, 예. 에어컨, 냉장고 있냐고 물어보면 요즘 욕먹어. 그건 기본이야 다. 그냥 몸만 들어가면 맞습니다. 다 해결. 예. 자, 그래서 이제 또 곧 준공이에요. 다음 달 준공이야. 아. 들어가면 돼 그냥. 예. 네, 그래서 휴가 갔다 들어가면 바로 되는 그런 따끈따끈한 정말 신축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실제 그러면 투자 금액이 2,600에서 3,600만 원. 네. 5,000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아,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네요. 맞습니다. 요런 네. 도시형 생활주택, 예. 신축, 정말 시내 중심권, 빅3 요런 곳들이 복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대표님 정확하게 그러면 을지로 사가역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뭐 종로 쪽인지 잠깐 네. 자 그런 거는 이제 세미나 오시면 네네. 구체적인 뭐 그런 것들은 또 말씀을 좀 드리겠고 실질적으로 역세권의 이런 소액 투자에 관해서 많은 관심들 갖고 이제 요즘은 그렇죠. 워낙 그쪽으로 더더구나 규제가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제가 직접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말씀드려요. 네. 자, 그러고도 궁금한 것들이 세미나 끝나도 너무 많으세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끝나고 나서는 개인적으로 1대1 상담을 다 해드립니다. 아.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다 짜드려요. 야. 자, 근데 세미나도 무료, 상담도 무료, 또 투자 포트폴리오 짜드리는 것도 무료, 다 무료로 진행되니까 네. 오히려 이럴 때 편안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제가 무료 세미나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실전 부동산 투자 전략을 알려주는 세미나가 마련되어 있고요. 지방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주말 무료 특강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으니까 서울전화 02에 3153-2667로 문의 및 참석 예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빅3 지역을 싹쓸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 고생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됐었다. 아, 뭐 오늘 뭐 저 강의부터 해가지고 아주 뭐 알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유, 예. 고맙지 뭐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아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꼭 대책이 나오면 풍선 효과다고 해서 뭐 여기 누르면 여기가 올라가고 여기 누르면 여기가 올라가고 그렇지 그렇지 결국 누르다 다시 서울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또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맞아. 이건 마치 제가 볼 때는 뭐 두더지 게임 같기도 하고 여기서 여보세요 잠깐만요 아야 때리지 마 왜 때려 규제 그만 때려 여보세요 잠깐만요 두더지 아니에요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자꾸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너 개콘 끝나고 나서 자꾸 집착을 하는 것 같으네. 앵그리 버드에. 아, 집이 없어졌잖아요. 저는. 있을 때잖아, 진짜. 아 몰랐죠. 다 인생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뭐 좋아. 후회하는 거. 그래 좋아. 자 네. 어쨌든간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진짜 이게 네. 너무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정말. 또 이렇게 화가 난다 이렇게 하는 분도 사실 많이 계셔. 네. 이게 뭐 어차피 올라갈 걸 왜 또 규제를 하느냐.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저기 6.17 대책 나왔을 때도 네. 아니 여러 군데가 있는데 김포하고 그때는 파주는 또 빠졌었잖아. 그렇지? 네, 맞아요. 자, 그러니까 왜 김포하고 파주는 또 빼줬냐. 네. 다른 쪽에서는 특히 네. 양주 같은 경우는 우리도 지금 접경 지역에 있고 이런데 네. 거기는 왜 빼주냐.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면 네. 정량 요건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됐냐. 아. 또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얼마나 올랐냐. 이 정량 요건이 충족이 돼야 그때 규제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이미 다 올랐는데 뭔 규제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네. 근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네. 아니 여기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미리 규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항상 오른 다음에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를 때까지 사실 기다려야 되는 거야. 뭔가 규제를 하려면. 그러네요. 요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네. 자, 또 하나가 뭐냐면 뭐 어떤 분들은 네. 아니 그럼 차라리 집을 지어서 네? 정부에서 그럼 배급을 해주자. 어. 그러면 뭐 이렇게 뭐 부동산 가격 안 잡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좋은 방법인데요? 아, 좋은 방법이야 배급. 네. 넌 여기 살고 아 그건 또 아니죠 인간에 따라서 그 살고 싶은 그 욕망이 또 다르죠 자 그러니까 말이야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집이라는 거는 네. 정말 이런 사유재산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네. 특히나 뭐 내가 내 집을 사든지 말든지 네. 솔직히 뭐
왜 내가 내 집 사는데 왜 못 사게 하는 거야?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지만 또 정부 입장에서 보자라면 정책을 펼칠 때는 네. 이것이 사유재산이면서 네. 또 주거 어떤 그 안정이라는 공공재적 성격도 갖고 있다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뭐 다 그냥 정부에서 아예 국유화를 해가지고 배급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이렇게 사유재산을 그대로 뭐 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 내가 뭐 하겠다라고 그냥 또 방치할 수도 없고 네. 자 이러니까 사유재산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니까 네. 그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아, 운명적으로 이거는 정말 운명적으로 운명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렇지 이걸 야. 그러니까 뭐 두더지잡기 게임을 할 수밖에 없도록 네. 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나도 안타까워 네. 이걸 어떻게 한 방에 누구든지 다 그렇게지 한 방에 딱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은 게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늘 끊임없이 이러느냐 이게 어쩔 수밖에 없다는 사유재이면서 공공재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야 명언이네요. 그 제가 나중에 어디 가서 써먹어도 될까요? 아, 뭐 써먹어도 상관없지. 알겠습니다. 근데 기억이 나면. 아, 지금 제가 또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사유재이면서 공공재인 저기 성북동에 제가 비둘기 집이라도 내가 한 채. 아니 그 비둘기 집은 지금 뭐 이미 다 떠났다고 했잖아. 아 너무 맞다. 비둘기 집에 목매지 말고. 네네. 내가 아까 그 왜 여기호에서 그 왜 개집. 자 근데 뭐 개집 한 채 사는데 10억 맞아요 야 이 뭐 세운지구 옆에 이거 10억 이거 그러니까 네. 원래 개들은 네네. 월세를 살아 아 그래서 월월월 그래서 내가 네. 얘기를 해놨어 월월월 그 친구한테 그럼 제가 좀, 월세로 들어가서 살 그렇죠 월세라도 내가 좀 알아봐줄게 아~ 지금 뭐 사기에는 조금 부족해 우리 집 주인은 뽀삐 우리 집 주인은 뽀삐 월세로 개벽까지 이 좀 하나 드리면 되겠네요 됐고 이거 어쨌든 간에 네. 화장지 쪽 아니고 아, 예, 예. 화장 개집 쪽이니까 네. 구호는 외치고 월세라도 알아보러 아 최고죠 오케이 오케이 고품격 부동산 쇼 폭행이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